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빈혈, 그중에서도 철결핍성 빈혈을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빈혈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빈혈은 적혈구 숫자가 정상보다 낮아지거나 아니면 적혈구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도 하죠. 이 헤모글로빈이 정상보다 낮아져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해요. 우리 몸에서 철분을 소모하거나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철분 섭취량이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길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윤정 약사 검색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딱세 가지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철분의 함량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꾸준히 6개월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세 번째는 페리틴, 즉 저장철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 수치가 확인되었는지까지를 병원에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한 20년 가까이 철결핍성 빈혈을 알아오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빈혈을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지인의 사례를 조금 공유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지인 같은 경우는요. 한때 심할 때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 혈색소 수치가 7까지 떨어졌었어요. 참고로 이 혈색소 수치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12g per 데시리터,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13g per 데시리터일 때 빈혈의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인데 특별하게 어떤 뭐 자궁 근종이라던가 뭐 자궁 내막증이라던가 이런 여성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이 철결핍성 빈혈을 알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워낙에 오래됐다 보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섭취하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걸 먹고 있었냐? 철결핍성 빈혈 아마 치료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철분제 드시면 뭔가 위장장애나 변비 이런 걸 자주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방책을 내서 그뭐 올리브땡 이런 데 가서 철분 음료 이런 걸 구매해서 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이 안에 철분이 한 10ml 조금 넘게밖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아까워서 이것도 막 이틀에 한 번꼴로 먹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원으로 좀 방문을 권해서 철분제를 하루에 80ml 가까이 6개월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좀 설명드리면 보통 우리가 철결핍이 심하게 일어나는 임신 시기 같은 경우에요. 아직 철결핍성 빈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철결핍 예방을 위해서는 한 30에서 60ml 정도의 철분을 먹고 있고요. 만일에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60에서 그 이상의 철분까지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철결핍성 빈혈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현재 그 드시고 계신 철분의 함량을 한번 꼭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원래 평상시에 뭐 생리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서 철분제를 내가 먹고 있다. 좀 빈혈이 걱정돼서 먹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먹지 않고 좀 치료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입하신 약국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약국에 가서 한번더 함량을 체크를 하시는 게 철결핍성 빈혈 치료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꾸준하게 6개월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이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철까지 다 이제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철분을 계속 충분하게 섭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철분을 섭취를 하면 이제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에 철분을 저장을 해놓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뼈에 저장돼 있던 칼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철분 결핍이 쭉 이어진다. 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량이 너무 많다거나 뭐 여성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채식주의나 다이어트 때문에 철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 저장처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저장철까지 완전하게 채워서 철결핍성 빈혈을 치료를 하려면 우리가 그 기간을 충분하게 6개월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간을 지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철분제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은 한 2, 3일 정도 드시면 피로감이라던가 약간의 두통 나던 것들은 조금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뭐 생리 기간 중에 이제 다리 저림이나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마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불편함들, 뭐 산소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피로감이라던가 가슴 두근거림이라던가 아니면 두통이라던가 뭐 손발 저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증상이 개선됐다고 철분을 이제 중단하신다. 그러면은 저장철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이라던가 생활습관 개선이 없게 되면은 또다시 이 철결핍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제 지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다양한 어떤 진통제 같은 걸 치료가 잘안 돼서 저장철 수치까지 검사를 하면서 빈혈 치료를 제대로 시작한 케이스였었어요. 인근의 병원, 이제 A라는 병원에 가서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받았던 약이 떨어져서 이제 A로 안 가고 B라는 병원에 갔고요. B라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또 떨어져서 이번에도 C라는 병원에 가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4가 되었다라고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거였는데요. 아,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한 가지 검사를 제가 더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작년 12월에 그 빈혈 치료를 시작하실 때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수치만이 아니라 이 저장철, 페리틴 수치까지 함께 본 상태에서 빈혈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참고로 이 저장철 페리틴 수치는요, 10에서 20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여기를 이제 정상 범위로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8.75로 나왔었고요. 이 혈색소 같은 경우에, 즉,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12에서 16, 요거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13.3이었었어요. 즉, 헤모글로빈은 정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장철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산소가 이렇게 전달되긴 하지만 뭐 식사나 이런 데서 조금씩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저장철이 워낙에 낮아서 중간중간에 불편함들이 조금 더 심각해졌던 케이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헤모글로빈 수치, 즉 혈색소 수치만으로 빈혈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잘 나오지 않았겠죠. 물론 임상 증상에 따라서는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시작 자체를 저장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아까 제가 세 군데 병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검사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 저장철 수치까지 그 빈혈 치료 과정에 검사하신 분들은 첫 번째 병원에서 좀 치료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도 조만간 검사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철분을 보충해서 치료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실제 질환 치료를 하셔야만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방치하고 있는 게 남녀 모두 방치하는 거 치질. 출혈 심한 치질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빈혈 때문에 그 철분제를 드시더라도 이거 질환 치료하지 않으면 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여성분들 뭐 자궁 근종이나 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증 뭐 이런 거 앓으시는 분들 뭐 좋다는 영양제 찾는 것보다 질환 치료가 훨씬 우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두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질환 치료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철을 드시는 거는 그 정말 콩쥐팥쥐에서 어떻게 돼요? 깨진 도개. 두꺼비가 물 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거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물론 불편함이 완화되시긴 하겠지만, 뭐 일정이 어렵더라도 좀 치료에 좀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신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적극적인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